안 좋을 일은 있어도 좋을 일은 없다. 근데 이 집안에 뭐 우환이 있고 안 좋은 일이 발생이 돼서 이 사주를 넣고 점사를 보면 어떠한 원인이 있을 것인가 이제 좀 그것이 궁금해서 그랬을 수도 있는데 죽은 사람 넣고 알아볼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예?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들을 죽은 사람 탓하고 조상 탓하면 예? 눈에 보이는 거예요? 눈에 안 보여요. 그럼 예를 들어 줄게. 산소 탈 났다. 예? 그럼 산소가 잘못된 거야. 그거 다 파볼 거야? 예? 증조 할아버지 산소 파보고 증조 할머니 산소 팔 거야? 다 포크레인 갖다 다 뒤집어 엎을 거야? 예? 고조 할아버지 산소가 자리가 잘못됐어. 그러면 고조 할아버지 할머니 산소 다 예? 포크레인 갖고 다 뒤집어 엎을 거예요? 뒤집어 엎었다가 아무 문제 없으면 어떻게 할 건데? 예? 그렇잖아요. 작은 아버지 산소가 잘못됐어. 그럼 그 작은 아버지 산소 가서 막 파헤칠 거야? 응?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정확하게. 물건처럼 이게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죽은 사람들 이야기하고 조상 이야기 해봐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죽은 사람 넣고 지금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일을 왜 일어나나 그렇게 결부시켜서 알으려고 한 자체가 조금 물론 너무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니까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데 우연의 일치로 그렇게 겹친 거예요. 안 좋은 일도 겹쳐서 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집안에 자살한 사람이 있으면 계속 자살하는 거야. 죄송한 말씀이지만 탤런트 고 최진실님 그 집안을 보더라도 딱 그냥 대표적인 예를 보면 안 좋게 돌아가신 분들이 있으면 안 좋은 일이 계속 생기죠. 자기들이 모르고 있는 거야. 자손들이 그 윗대에서 누가 몸매 따라서 죽었던지 농약 먹고 죽었던지 피살당했던지 죽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것만 기억을 해. 모르고 있는 얘기는 전달을 받아서 얘기를 못 들었거든요. 응? 예를 들어서 증조 할아버지의 작은 그 동생이 동네 사람이랑 싸우다가 대나무 죽창에 찔려서 죽었는지 돌을 맞아서 죽었는지 그런 거 대대손손 전에 내려오면서 역사로 기록하진 않잖아요. 돌멩이 맞아서 죽었는데 그거를 쉬쉬하고 덮어버리지 그거를 대대손손 자손들한테 알려주어서 길이 넋을 기리고 원한을 풀어주거라 하는 집안 있습니까? 없어요. 다 덮어버리고 쉬쉬하는 거야. 청춘에 예? 농약 먹고 죽었다. 약 먹고 죽었다. 예? 시골에서 쥐약 먹고 죽고 농약 먹고 죽은 비관에서 죽은 사람들 많아요. 특히 시골 같은 데는 겨울에 할 일이 없으니까 도박을 많이 해. 응? 투전, 화토, 직구땡, 도리직구땡, 섰다. 그럼 겨울 내내 논밭 잃어버린 사람은 비관에서 그 다음 봄쯤에 농약 먹고 죽는 경우들 비일비재합니다. 그거를 대대손손 전해주겠어? 그런 사연을? 안 좋은 안타까운 사연을? 그렇잖아요. 자기 자손들이 알고 있는 조상님들의 이야기도 일부에 해당이 되고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알기 위해서 죽은 엄마의 사주를 놓고 점을 본다? 그렇게 하고 점쟁이가 죽은 거를 맞히지 못한다? 그랬을 경우에 이 사람들은 실망하는 거야. 네? 이 점쟁이는 엄마 사주가 들어왔을 때 물론 맞추는 사람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죽은 사람 사주 갖다 넣었을 때 그 사람은 또 백발백중 맞추나? 죽은 사람 10명 가지고 계속 넣었어. 2, 3일에 한 번씩 걸러서 다른 사람 시켜서 계속 점보러 갔어. 백발백중 맞추나? 없어요. 백발백중 맞추는 점쟁이 자체가 없어. 운때가 맞아서 어쩌다가 한두 번은 맞힐 수 있겠지. 이 사람 죽은 사람인데? 그럴 수는 있어요. 백발백중 못 맞춘다니까? 그런데 이거를 87년, 90년 전에 태어난 이 사주도 정확하지도 않는, 생일도 정확하지 않는 사람들, 거기다 죽은 사람을 넣고 점사를 치고서 죽은 거를 못 맞췄다고 실망하면은 그 사람이 참 똑똑한 겁니까? 어리석은 겁니까? 그리고 지금 집안에 일어나는 문제를 죽은 사람, 예? 시체 사주를 넣고서 알으려고 한다는 거는 그게 똑똑한 겁니까? 어리석은 겁니까? 예? 지금 집안에 우환이 끓고 있으면 빨리 가서 붓이나 한번 해주세요. 천도제나 해주고. 알지 못하면 무조건 빌면 돼. 예? 누구 믿는 보살님 동네에 있으면 그 보살님한테
가서 무조건 천도제 지내고, 이 망자들, 안 좋게 죽은 분들, 약 먹고 죽은 분들, 사고 나서 죽은 분들, 목매달아서 자살한 분들 있으면 빨리 가서 천도제를 지내주는 게 그게 가장 해야 될, 지금 현재 시점에서 해야 될 일이야. 그거는 안 하고 죽은 사람 놓고 왜 그런지 그거를 알으려고 하면은 명백하게 알 수 있어요? 네? 죽은 사람 놓고서 조상이 문제가 있나 뭐 있나 그걸 알아보려고 하면, 아, 조상을 문제를 삼으면 죽은 사람들은 말이 없는데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응? 그러니까 불량 무당들한테 맨날 당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들을 연관시켜서 자꾸 이 현재의 문제를 풀으려고 하고 연관을 지으니까 불량 무당들한테 당하는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렇게 연관을 지을 필요는 없고, 물론 연관성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추측이야, 이것도. 있을 수는 있지만 어떡할 건데, 연관이 있으면. 죽은 사람이랑 지금 죽은 사람들 조상님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살아있는 자손들이 일이 안 풀리고 그래. 그럼 어떡할 건데? 방법은 없어요. 천도제 지내주고 제수껏 해주고 풀타는 수밖에 없어. 이 무속에서는 제 의식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굿. 그럼 어디 가서 굿이나 해주지. 뭐라 죽은 사람 놓고 점을 보러 댕기고 맞췄네 못 맞췄네 실망하네 안하네 그러고 있냐 말이에요. 예? 한심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죽은 사람 가지고 점치는 사람들. 예? 그리고 왜 죽었나 궁금하면 궁금해하지 마요. 죽을 이유가 있으니까 죽는 거야. 죽을 이유를 왜 그걸 알으려고 해? 예? 산소가 뒤집어져서 죽었는지 뭐. 예? 어? 2대주, 3대주가 사람들을 막 죽이고 다녀서 그 업보가 내려와서 죽은 건지 뭐 알 수 있어? 눈으로 본 것도 아닌데. 그러면은 그냥 무조건 천도제 지내주고 제사 지내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거를 알으려고 하지만, 알 수도 없지만 알으려고 하는 것도 답답하고 멍청한 답답한 행동이죠. 2대주, 3대주가 일으킨 일어났던 일들을 지금 응? 부모 사주를 놓고 알으려고 하는 게 똑똑한 겁니까? 물론 그렇게 하면 알아볼 수 있겠지 하는 생각을 했겠지. 부모 사주를 넣으면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을 알아볼 수 있겠지 하는 마음으로 상담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 겁니다. 중조불 할아버지, 할아버지 때 중조불, 고조불 할아버지, 할머니, 예? 거기다가 처갓집, 예? 당대불 할아버지 할머니, 중조불 할아버지 할머니, 고조불 할아버지 할머니, 양가 조상들한테 일어난 일들을 그걸 어떻게 다 알 수가 있어? 지금 여기 현재 살아있는 사람이 자살했다. 그 사람은 사주팔자가 자살을 팔자니까 자살한 거지. 그거를 왜 조상한테 원인을 찾으려고 하냔 말이에요. 예? 탄명수가 있던지, 예? 너무 깐깐한 성격이니까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비관 자살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성질이 더러운 사람들, 욱해갖고 자살하거든요. 그거를 조상한테 문제를 찾으려고 하면 찾아지나요? 절대 못 찾아요. 지금 현재 죽는 사람들은 이유가 있어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어머님 87세가 된 분인데 사주를 봤을 때는 살아있을 걸로 예측을 하고 운도 좋아서 이제 그렇게 상담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죽은 사람이었던 거야. 이 사람 생일이 틀린 거란 말이에요. 일찍 죽을 사주는 아니었거든. 절대로 이거는. 예? 이거 역술 공부하시는 분들은 뭐 조금 아시겠지만 33년도 음력으로 6월 30일생인데 그날 달력 보면은 음력으로 6월 30일이 없어요. 이분이 저한테 알려주기를 33년 음력으로 6월 30일생 엄마 사주야. 근데 그때의 날짜를 찾아보면 6월 30일이 없어요. 29일날 끝났어. 예? 제가 뭐라고 하고 싶었지만 뭐라고 안 하고 그냥 구질구질해서 상담료 반 정도 환불해줬어요. 6월 30일이 없습니다. 예? 29일밖에 없습니다. 내가 뭐라고 하려고 하다가 그냥 안 했어요. 왜? 상담하다 보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있는데 그거를 굳이 뭐하러 내가 어? 그런 것 같다 문제 삼아서 어? 점사를 제대로 못 맞추고 실망했다는데 뭐하러 내가 그 돈 더러운 돈 먹고서 어? 이미지 추락해갖고 지내면 뭐할 겁니까?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933년 음력으로 6월 30일 엄마 생일 알고 있으신 분, 저한테 상담하신 분, 본인들은 알고 있을 거예요. 당신 부모님, 예? 시어머니, 그리고 당신 친엄마 6월 30일 날짜가 없어요. 음력으로 6월 29일 날이 끝나는 날입니다.
그러고서 저한테 엄마 죽은 사람이라고 문자를 보내서 실망했다고 그렇게 문자를 보내면 어떡합니까? 예? 자기의 부모 생일도 제대로 모르고 있는 분들이 엉뚱한 생일 놓고 사주를 보니까 점사가 엉뚱하게 나올 수밖에 없죠. 예? 아, 6월 예? 29일생인데 왜 6월 30일로 전보고 댕겨? 어? 이거 생일 틀린 거? 당신들이 10집 군데에서 상담해봐요. 이거 생일 틀렸다고 알려주는 사람은 태극도로밖에 없을 거야. 다른 점집은 이거 생일 틀린 건지도 몰라. 그냥 6월 30일 알려주면 6월 30일로 점을 칠 거야. 예? 내가 보니까 이거 6월 30일이 안 맞거든? 확인해보니까 6월 29일밖에 없었어. 6월 달의 마지막 날은 29일이란 말이에요. 자, 다시 한번 제가 정정해드리겠습니다. 당신 시어머니, 또 아저씨의, 아저씨니까 당신의 어머님이죠? 당신의 어머님 생일은 6월 29일, 망자, 돌아가신 분, 영혼, 당신의 부모님의 엄마의 생일은, 자, 망자의 생일을 죽고 나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정해주겠습니다. 6월 29일 생이었어요. 제가 점을 잘못 본 게 아닙니다. 예? 저한테 준 정보대로 저는 그렇게 상담을 했을 뿐이고, 6월 30일생이면은 이 사람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29일 날짜밖에 없어요. 생일도 제대로 모르고 틀린 거를 갖다가 듣고 점을 보고서 점 봐준 사람한테 실망했네, 안 했네 하면 어떡합니까? 물론 내가 태극도댕이 점쟁이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상담하다 보면 이런 상담도 하게 되죠. 자, 이 이야기를 왜 제가 방송을 하느냐. 혹시라도 무속인이나 역술인이 계실 겁니다. 저 같은 상황에 여러분도 처하게 됩니다. 이 살아있는 자손들과 살아있는 당사자가 자기 생일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최소한 20%, 30%야. 10명 중에 2, 3명은 자기 생일인 줄 알고 있는데 자기 생일이 아닌 거야. 그냥 우기는 거지. 자기는 그렇게 들었으니까, 에? 들은 대로만 가고 싶은 거지. 그거를 시정을 안 하죠. 제가 30년 가까이 상담하면서 사람들의 심리를 그렇게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임상 결과 틀린 생일을 갖고 있어도 곧 죽어도 자기 생일이라고 우겨. 이 사람들은 멘탈이 붕괴가 되거든요. 돌아가신 엄마 어떡하나. 이분 6월 29일생인데 6월 30일로 죽고 나서 알았으니, 예? 생일밥 잘못 찾아서 드셨어. 미역국도 잘못 끓여줬고, 당신의 시어머니 생일밥 잘못 찾아 생일상은 차려주셨죠? 잘못 차려줬어요. 엉뚱한 날 미역국 끓여주신 거야. 예? 이런 일도 있었다. 이건 이야기인데, 결론은 역술인과 무속인, 예언가님들은 이렇게 죽은 망자들을 가지고 점을 보러 오는 손님들이 있거나, 막 연세가 70세, 80세, 90살 이상 된 사람들은 생일도 명확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점사가 조금 틀려 나갈 가능성이 매우 큰 거죠. 그거 알고 점사 보시라는 이야기고, 또 70세 이후 된 나이 먹은 사람들 점 보지 마요. 70세 이후 점된 그 나이 됐는데 뭘 점을 봐? 건강만 챙기면 돼요. 이 사람들은 내일이 없어. 언제 죽을지 몰라요. 나도 70살 이상 되면 사회생활 끝난 거고 언제 죽을지 몰라. 문지방 넘다가 다리 힘 풀려서 콕 고꾸라져갖고 머리 깨져서 죽을 수도 있고, 자다가 심장마비로 죽을 수도 있고, 내일이 없다 그랬어. 노인네들은 내일이 없다. 그러면 70살 이후로는 기력도 떨어지고, 대부분, 물론 정정한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흐름은 70살 이후면은 건강 챙겨야 될 얘기 나이지, 점사 보고서 운세가 어때요 저째요 하고 운세 볼 나이는 아니에요. 뭐 운세를 봐, 70살 넘었는데 건강이나 챙기면 건강이 최고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거 알고서 점사를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점술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70세 이상 된 부모님을 가지신 여러분들은 어디 가서 점 보지 마세요. 그냥 건강이나 잘 챙겨주고 신경 써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 있어. 언제쯤 오래 살아요? 뭐 언제쯤 죽을까요? 죽는 거 물어보지 마세요. 죽는 거는 점집 가서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또 죽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야. 그것도 아시겠어요? 자, 이상 태극도댕이 점 보다가 황당한 점사를 보았던 사연을 가지고 방송을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재밌는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